올해 6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수인 폭염 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 사이 폭염 일수는 2.4일로 이미 평년 6월 한달 폭염 일수인 0.6일에 4배에 달했습니다. 초여름 폭염은 제주와 남부지방이 장마 기간에 들어 잠시 주춤하겠지만 장마 뒤에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막천을 사이에 두고 용인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을 연결하는 고기교. 홍수 때마다 침수돼 물난리를 겪는 지역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불안한 주민들, 역대급 폭우 예보에 올해는 걱정이 더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힘들어요. 강수량이 시간당 뭐한 70mm에서 100mm 오면은 무조건 넘쳐요. 다들 비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들이 많죠.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비만 오면 넘치는 동막천입니다. 밑에 흙이 쌓이니까 물이 금방 범람해요. 몇분 사이에 그냥 범람하고 여기까지 그냥 찰랑찰랑하고, 그러니까 여기 제설도 더 해주시고 옹벽도 좀 깨끗하게 쌓아주시면은. 비 피해가 특히 컸던 재작년 이후 준설이 이뤄졌지만 주민들 눈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다리 밑으로 흙이 지금 1m 이상이 쌓였다고. 그러면 지금 물 내려가는 신용만 포크레인으로 해놨다고. 이렇게 방치된 퇴적토는 낙생저 수지로 흘러가야 할 물을 막아 고기교를 잠기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낙생 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류량 조절이 안 되다 보니 물이 불어나면 둑이 넘치기 일쑤입니다. 저수지는 비가 큰 비가 올것 같으면 미리 물을 빼야지. 물을 안 빼고 놔둔다고 하세요. 하천 범람뿐 아니라 산사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 실버타운 공사를 지금 산에서 많이 깠는데, 그거 빨리 공사를 해서 산사태 같은 게안 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용인시에서도 빨리 공사를 하게끔 해주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경기도는 지난 4월 동막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 결정 고시했습니다. 계획 홍수량은 초당 333톤에서 344톤으로 높이고 하천폭은 36m에서 40m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설계가 완료되면 정비 사업은 2028년 말이 돼야 마무리됩니다. 삽시간에 물이 차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 몇 시에요? 이 사고가 일어나는 이때 여기가 기상식이거든요. 22시쯤에 아, 주무시다가 그랬구나. 네. 명백한 인재란 윤 대통령 질타 이후 관악구와 강동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차수판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수판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빗물을 1차적으로 막는 게 핵심 용도입니다. 대통령이 다녀간 신림사동 다세대 반지하 주택은 물론 인근 세탁소와 지하공장 등엔 물막이판이 꼼꼼하게 설치됐습니다. 반면 옆 동네는 딴판입니다. 볼펜이 쉽게 들어갈 정도로 패킹 등 기본 밀폐 기능은 찾아볼 수 없고 개폐 기능 조작이 힘들어 꼼짝없이 지하방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지나고 올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은 물이 집중으로 더 왔으면 그냥 물 빠져서 죽는 거죠. 재작년 물이 가득 찼던 반지하방 차수판 밑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숭숭 뚫렸고 수십 톤 수압에 제대로 견딜까란 의심이 들 정도로 아크릴판은 위태롭습니다. 관악구청을 조르고 졸라 겨우 설치한 차수판이 못 미더워 물막이 모래주머니와 물 흡수용 이불 보따리를 직접 살 정도입니다. 상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지쳤어. 그러니까 이불을 쫄쫄 말아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그 뒤에 창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려고 이불을 지금 쌓아놓고. 불량 시공은 강남과 마포구 등은 물론 경기도 고양과 부천,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등 광범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설치는 해놨지만 사후 관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저희는 설치를 좀 많아요. 설치 물량이 가둘지는 솔직히 못했어요. 차수판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는 최소 한 달. 제주 지역 장마가 이미 시작된 만큼 반지하 주택 등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른 키만한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지붕 위에선 스프링클러가 연신 시원한 물을 뿌려댑니다. 더위에 약한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축사 곳곳에는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최대한 깔끔한 침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풀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5만 5천 두의 닭을 키우는 육계 농장입니다. 이곳은 실내 온도를 28도에 맞추기 위해 에어컨 시설은 물론 대형 환풍기 16대와 쿨러 9대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면 닭의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닭이 출하 일정이 32일에서 31일인데 우리는 28일에서 29일이면 나가요, 출하가. 이게 이제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지. 냉난방 시스템이 잘 돼 그렇죠. 최첨단 시설로 더위와 맞서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축사는 최적화된 공기를 투입하고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인상된 농사용 전기료와 기름값은 축산농가의 고민입니다. 치솟는 국제 곡물가의 여파로 사료값도 두 배 가까이 올라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들은 축산농가의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염이 발생되면 전 농가한테 문자를 발송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면역 증강제라든지 차열 페인트, 냉난방기를 지원해서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와 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맞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기후로 폭염이 재난 수준이 되면서 노동자들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온열질환을 겪은 노동자는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너무 열이 오르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해열제를 먹으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는 것을 내는데요. 물론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것도 권고니까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온이나 저온시로 모호하게 돼 있던 사업주의 보건조치 요건을 고열과 한랭, 폭염, 한파 등으로 구체화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폭넓게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장 그 피해를 먼저 보는 층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들이 한파나 폭염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재해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폭우도 이상기후 시대의 또 다른 재난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도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가구 10곳 중 4곳 꼴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 침수 지역이나 우려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까지도 동반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서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상시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곳들 이런 곳들을 미리 좀 예방을 하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5년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다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내륙 중심으로는 최저 15도 안팎으로 내려가 다소 서늘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30도, 고양 32도 등 중부지방은 다시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특히 일부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올해까지 전남 해안에는 최대 60mm, 제주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고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대전은 최고 기온 30도 기록하겠고 인천은 최저 20도, 최고 27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대부분 31도까지 오르겠고 이천은 최고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용인 아침에 17도, 한낮에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에 장마가 시작되겠고 그 전까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